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쉬어가지고 네,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 지연이다. 이거는 그냥 댓글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가? 아이고, 나도 보고 싶다. 발렌시아가? 그냥 조금, 집이 조금 추워서 입었어요. 댓글이 조금 늦게 달리고 제가 읽으면 늦게 되는 거죠? 오늘 티미는 뭐예요? 티미가 뭐야? 티미? 티미가 뭐지? 티미? 티미. 후드티 예뻐요.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후드티 이거 발렌시아가? 아, TMI. TMI를 팀임. 이렇게 또 배워간다, 또. 팀이? 라방 자주 해줘. 라방 자주 하고 싶은데, 현장일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또,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오빠 요즘 근황 어때요? 근황,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고. 머리 기르는 중이에요. 네, 머리 기르고 있어요. 후드끈 원래 없는 거예요? 제가 사올 때 떼지 않은 이상 원래 없었던 거겠죠? 그쵸? 밥은 뭐 먹었어? 나 아까 햇반이랑 닭가슴살 돌려서 먹었어. MBTI 얼마 전에 올렸는데 EN 잠깐 EN 내가 외향적인 성격이더라고. 생각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MBTI가. 내가 하라고 해가지고 했잖아. EN이 아니야. ESFP.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진짜 머리 말릴 때 얼마나 힘든지. 머리 장발이신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아. 안녕. 너랑 똑같아, MBTI가. 오빠라고 했으니까 내가 반말하는 거야. 알겠지? 잘생겼어요. 오랜만에. 술을 먹었.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얼굴에? 얼굴에 뭐가 묻었어? 뭐가 묻었어? 얼굴에? 얼굴에? 오빠 핸드폰 목소리가 너무 낮아. 핸드폰이 고장 났나? 아니야 아니야. 그런가? 고장 났나? 핸드폰 고장 났어? 하트 해줘야. 하트. 하트.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서. 저기 지옥 배우님 10살 차이면 나는 뭐예요? 이모예요? 아, 아니요 누나죠 누나. 누나 누나 10살 차이면 누나 누나. 선생님은 누나라고 해야 되지 않나? 나도 누나? 너도 누나해. 넷플릭스 뭐 드라마 추천 좀 해주세요.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실 11살 차이에요. 미안해요. 요즘 넷플릭스를 좀 쉴 때 보려고 했는데 군대 DP 군대 갔다 오고 그 보라고. 아, DP 봤지. 이미 봤지. 어? 그 제가 이제 승호 선배랑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 연기를 너무 승호 형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DP 너무 재밌었어요. 갯말 차차차. 나는 근데 약간 다 나오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생활도 시즌 1을 딱 보려고 했는데 이제 2가 나오는 바람에.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엑소 알아요? 엑소. 엑소 당연히 알죠. 엑소. 넷플릭스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고 재밌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애니 많이 보고, 무브탭은 당연히 봤지. 무브탭은 당연히 보고. 잠시만요. 도도솔솔 나라솔. 그건 당연히 봤지. 도도솔솔 나라솔. 되게 재밌던데, 그지? 하이큐 봤죠. 하이큐 봤지. 하이큐 봤고. 요즘은 헬스키친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너른 나의 봄. 백신 아직 못 맞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백신 예약도 해야 되는데 예약도 못 해가지고. 오빠 나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그럼 꺼? 꺼? 어쩌다 발견한 하루? 아, 다시 봐도 재밌겠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 어하루. 어하루. 어하루가, 어하루가. 아, 그 브금이 저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브금, 아, 다시 다 보진 않았고, 클립 영상만 봤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더라. 본인 작품 보시냐고요? 본인 작품? 예, 네, 당연히 보죠. 비밀의 숲, 비밀의 숲, 비밀의 숲 제가 되게 좋아요. 안기로 감독님이랑 첫 작품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비밀의 숲 되게 재밌게 봤었고, 호텔 델루나가요, 여러분. 호텔 델루나가 나같이 보여요? 다시 봐야겠다. 본인이 했던 작품 중에 자신의 성격과 가장 가까운 캐릭터가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인터뷰 중에 한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장우라는 캐릭터? 어? 장우 건블류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다시 나왔잖아. 건블류 너무 재밌어요. 건블류 너무 재밌지. 건블류 최고. 정재영 감독님 최고.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 재밌나 보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 머리가 왜 좀 이상해? 얼굴이 좀 아까 뭐가 묻었다 그래가지고. 건블류는 와, 찍으면서도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애프터 봤지. 애프터 봤어. 애프터 너무 재밌게 봤어. 안심하세요 오빠? 나 뭐 잘못했어? 어? 무슨 소리야? 오빠 눈 밑에 뭐 묻었어? 잘생김. 아 이거 그거구나. 아, 나 밥 먹어가지고 뭐 묻었다고 하는 줄 알았네. 건블류 보고 반하셨다고요? 건블류 너무 아쉬운 게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카메라 앞에 쓴 게 이제 얼마 안 됐었을 때라 조금 아쉽다? 내가 너무 추워. 어떻게? 추운데 어떻게? 아, 5점이 없어서 내가 95점이야? 대박. 승희 안녕. 좀 땡겨가야 되나? 오케이. 머리가 너무 길죠, 여러분. 오늘 TMI. 오늘은 굉장히 즐거운 하루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소주를 조금 먹었어. 소주를 조금 먹었어.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뭐 봤지? 요즘은 넷플릭스를 많이 봐가지고 최근에 제가 무슨 영화를 봤냐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는 어떤 되게 행복? 주량이 어떻게 돼요? 주량 한 두 병 조금 못 먹는 것 같아. 두 병 먹으면 취하는 것 같고 두 병 조금 환승연애 보시나요? 아니요, 환승연애 못 봤어요. 그 넷플릭스에 있던 건가? 그게? 환승연애? 너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보였는데. 오빠 술 취했어요, 지금? 아, 술을 취하진 않았고, 그냥 약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마블 영화 너무 좋아하죠. 마블영화 너무 좋아요. 이번에 스파이더맨 나오고 샹치 아직 못 봤고. 샹치에 저희 나라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음악 그 참여도 했더라고요. 이건 다리야. 댓글이 엄청 빨리 지나가서 하이하이하이 무서운 거 잘 봐요. 아니요, 무서운 거 못 봐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무서운 거 잘 못 봐. 모범특시 봤지. 이지원 선배님 나온 작품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 아주 많죠. 좋아하는 노래. 혼술 좋아해? 좋아해? 라고 했는데 혼술 되게 좋아해요. 치킨 피자 나는 치킨 되게 좋아해요. 살쪄서 못 먹지 뭐. 오빠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나요? 운동을 계속 하고는 싶은데 이게 막 너무 멀리 가 있으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 라이브 자주 켜주세요. 집에 있으면 자주 켤게요. 제가 죄송해요. 아, 댓글 읽느라고 내가 집중을 지금 못하고 있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제발 이러면 안 돼. 오늘 밤 일기 쓰고 자야겠다. 아주 좋은 습관이다. 집에서는 주로 뭐 해요? 술 버릇 있어요. 집에서는 주로 대본을 보고,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적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그냥 대본 보고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술 버릇 자요. 중간그사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지? 라이브 방송 끄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치킨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짜장면 좋아하고. 오빠 옷 너무 멋지게 입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브랜드 있어요? 추천 브랜드 추천? 저는 그 모든 브랜드를 다 사랑해서 브랜드 추천? 그냥 매운 거 좋아하세요? 저 완전 맵찔이 그겁니다. 맵찔이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하트 최근에 만난 어하루 멤버들 다 바빠요. 다 너무 바쁜 거 있죠. 뭐야 이거 어떻게 내리지? 아니 취소. 오빠 신발 컬렉션 짱이에요. 제가 신발을 또 엄청 좋아하죠. 제 발 사이즈 뭐예요? 대충 보면 딱 감이 오지 않나? 아닌가? 270? 업다운 해줘야 되나? 업. 깨물 하트 해주세요. 깨물 하트. 깨물 하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물 하트. 깨물 하트. 285 비슷하다고 해두죠. 당신 뒤에 그가 누구입니까? 네? 냉장고님? 볼 옆에 하트? 너무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어서 Say hi? 시리즈가 나온다면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작품 시리즈가 나온다면 제가 하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곰돌이 하트. 내가 저번에 그 당했잖아, 곰돌이 하트에. 어? 이거였지, 아마. 내가 말하기 애매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네. 생일 축하해. 상견니 아직 못 봤어요. 상견니 봐야 되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평이 너무 좋아서 상견니 봐야겠다. 내 뒤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어? 내 그림자 아니야? 왜 그래 무섭게. 자꾸 내 뒤에 그림자가 있대. 어떤 팬분이 너무 무섭다.
무브템 봤어? 봤지, 무브템은. 무브템 봤어. 아니, 자꾸 신경 쓰이네. 누가 있어? 야, 냉장고. 냉장고인데? 냉장고. 반대쪽에? 반대쪽에? 아니야, 아니야. 혼자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지 마. 있어? 나 좀 무서워서 그래. 미안해. 아, 팬분들 웃는데. 어, 끄면 무섭잖아. 아, 내 그림자가 비친다고? 내 그림자가? 그치, 내 그림자가. 그치. 내 그림자겠지? 하지 마. 없어요. 애완동물이 있어요? 아니요, 애완동물 없어요. 근데 강아지를 제가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가! 안 돼! 안 돼! 가! 비가 오니까 이게 조금, 조금 무서워요.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그래. 원래 그렇게 무서움이 많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가려야겠다. 아니, 무서운 거 잘 봐요. 무서운 거 잘 봐요. 안 돼! 가! 죽는다, 가.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대. 아프시대. 안 돼요. 빨리 힘내세요. 백신 아직 못 맞았어요. 백신 아직 못 맞았어요. 예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대. 내 뒤에? 하지 마. 비 오니까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무서운 얘기 해줄거야 내가. 근데 나 무서운 얘기 내가 하고 내가 겁먹어서 잠 못자는 스타일인데. 진짜 얘기해줘요? 무서운 얘기? 다들 못잘 수도 있어. 나 못잘 것 같아. 코멘트를 읽어주지 않아 울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울지 마세요. 민초 좋아요? 민초?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네. 막 그냥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막 뭔가 좀 막 가서 아 민초 주세요 말하진 않는데 되게 즐겨 먹어요. 즐겨 먹어요? 이것도 말이 좀 아 민트 초코. 네. 오늘 입은 후드티 굉장히 이뻐요. 감사해요.
무서운 얘기? 근데 이렇게 내가 겁먹어서 하니까 다음에 해줄게요. 다음에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얼죽아? 저 완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번 학기 계약했으니 응원해주세요.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잘 먹는데? 웬만하면? 헤어스타일 언제 바꾸나요? 오빠 남자친구 생기게 도와줘요. 야, 화이팅. 화이팅. 해산물 육류. 아, 진짜 어렵다.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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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언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오빠 저 나중에 쌍수 할 거예요? 왜? 아니야, 쌍수 후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도 돼. 우유 좋아해요? 우유? 가지 먹어요? 가지 맛있잖아. 가지 나 가지 되게 좋아하는데. 가지 나 배고프냐? 나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은데? 밥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야식 추천해주세요. 와, 진짜 비가 와서 김치전 너무 먹고 싶었지 뭐예요? 김치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안 돼. 진짜, 진짜 무서워서 그래. 불러줘 폴킴 노래? 아니야, 스트리밍으로 듣는 게 나을 거야. 영어로 말해주세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Say hi to global fan. 오빠 노래 부르는 거 많이 올려주세요. 가시하셔도 돼요. 네,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아, 가수는. 아, 그러니까 뭐가 자꾸 없는데 이때.
저 몇 살이냐고요? 저는 24살입니다. 팬미팅 가고 싶다. 나도 진짜 팬미팅 열고 싶다. 오빠는 신이잖아? 고맙다, 정말. 너무 고맙다. 랜선 팬미팅 열어주세요. 지금 팬미팅이지 뭐. 아, 랜선 팬미팅은 그냥 팬분들과 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랜선 팬미팅보다는 만나서 하는 걸 제가 좀 원하고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켤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시 접수하는 K고3인데 오빠 응원을 들으면 합격할 것 같아요. 붙어와. 알겠지? 딸꾹질 멈추는 꿀팁? 아, 좀 웃긴 얘기인데, 이게 컵을 대놓고 동서남부 아세요? 동서 남북 해가지고 외치면서 한 입씩 먹는 거야. 동! 서! 이렇게. 피자 치킨 아까 했잖아. 치킨. 치킨. 난 치킨 좋아. 그거 몰라요, 여러분? 동. 이렇게 해서 먹고 되게 진짜 바보 같다. 서. 되게 진지하게 해야 돼, 근데. 정말 딸꾹질을 멈추고 싶다는 이 어떤 강한 욕망이 있어야 아시겠죠, 여러분? 동! 서! 이렇게. 처음 들어본다고? 이 얘기를? 넌 이거 되게 잘 써먹고 있는데? 이게 딱지를 멈추는 이 방법.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내가 즐겨 듣는 노래를 라이브로 틀어줄까? 스피커 이래봐. 내가 잘 안 쓰는 스피커. 하, 진짜 요즘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아주 소리가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이거 해보셨나요? 동서남북 그거 해봤다니까요. 그거 효과가 확실하다니까요. 동서남북 그게 아주. 자, 블루투스 연결이 됐고,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들리세요, 여러분? 렉 걸려 지금? 내가 아직 상지를 못 봤어. 멈치. 아, 육스가 반응이 좋던데, 육스. 갑자기 화질이 이상해졌어? 내가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런가? 이 노래 좋아? 그리고 너무
스칼렉스라는 노래. 뒤에 뭐 없어. 하지 마. 안 믿어. 성철이 형 들어왔다. 성철이 형. 너무 라이브로 얘기했나? 성철이 형 들어왔어. 성철이. 내 사랑 성철이 형. 많이 길렀지. 근데 조금 관리하기 좀 힘들더라. 그러니까 유튜브가 얼마나 힘든 거야. 노래 틀면서 이렇게 방송하고. 인서야 안녕. 뭐야 성철이 형 그냥 머리 많이 길렀다 그러고 나갔어? 실망이야 성철이 형. 해야지. 성철이 형 나가면 알려주세요. 소리가 너무 크다고? 영덕이 형도 노래가 나오는데 나온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성철이 형 안녕. 재우기의 노래 타임인가? 약간? 나는 약간 힙질이 약간 이런 거라서 힙합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영덕 노래인데 틱톡이라는 노래. 틱톡 바지의 I Like That. 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약간 내가 약간 힙질이야. 약간 힙합 가수는 포스트 말론. 오빠 웃어봐 내가 찍어줄게. 절대 안 웃어 여기서. 재즈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재즈는 듣긴 너무 좋은데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빠 울어봐봐. 포토타임
곰돌이한테는 저번에 배운 거. 다혜야 생일 축하해. 어, 다혜야 오늘 생일 축하해. 생일이구나 오늘. 생일 축하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오빠 데이트 하자? 시간 맞으면 하자. 오빠 사랑니를 뽑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 사랑니 뽑아본 적은 아닌 것 같아요. 유정아 내일 출근 잘해 해주세요. 어, 유정아 내일 출근하니? 비 오는데 어떻게 우산 챙겨가. 오빠 저랑 결혼해요. 나는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빨리 댓글로 나이랑 핸드폰 번호랑 다 적어. 오빠 안 졸려? 네, 약간 조금 좀 늦게 자. 이게 약간 반말로 하는 댓글들을 되게 읽게 된다. 오늘 비가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항상 멀리 가실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 그치, 머피의 법칙이라고. 어, 항상 안 좋은 일들은 안 좋게만 일어나는 거지. 항상 계속 연락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윙크해주세요. 벌써 라이브를 오래 했구나. 남친짜리 생성하는 거 어때? 그 내 맘대로 되는 건가? 내일 또 라이브 와주실 거죠? 내일? 내일 고민 좀 한번 해볼게. 느린 심장 박동을 들어봐. 느린 심장 박, 내 심장 박동 들으면 되는 거야? 내일, 내일 뭐 할 것 같아? 한번 맞춰보자. 반말 쓰면 댓글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힙합이죠. 스무스한 거. 나 우리 10시에 가려고 그랬는데. 커야 되는데 키 크는 법 알려주세요. 골고루 먹어야 돼. 나처럼 치킨 먹지 말고. 파이팅. 예능 계획은 없어요? 아니 그 내가 저 할래요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 다시 드라마를 플레이 할 것인가? 조금만 기다려줘. 내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목소리가 너무 작았구나. 미안해.
옥스 스티커 다이소에서 만들었죠? 아 이게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제 드라마에서 친한 어떤 스태프분이 이렇게 쓱 이렇게 붙여줬어요. 고막 강탈이라고? 미안 미안해 미안해. 머리 왜 기르냐고? 속상. 오빠 손 흔들어. 손 흔들어. 재우 나한테 잔가 와. 난 누아르 같은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갈 거야. 알겠지? 쓴 적은. 주의! 주의! 얼빡? 얼빡해줘. 얼빡. 내 댓글 보면 윙크해줘. 윙크. 새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좀만 기다리시라. 안 알려줘. 제목 안 알려줘. 나만 듣고 싶어. 나만 좋아할 거야. 미간 좀 보여달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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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안 보이시네? 머리를 화려한 색으로 염색하고 싶네요? 난 아직 그냥 검정색 염색도 안 해봤는걸? 저런. 오빠 미간에 끼고 싶어. 안 돼.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해. 오빠 후드 모자 한번 써봐요? 모자가 좀 작은 느낌이다, 그치? 오빠, 윙크?
누아르 표정을 해달라고? 그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라고? 내가 당신의 후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지. 뜯어보면 안 되지. 어, 서희 안녕? 서희 안녕? 서희 안녕? 서희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서희? 어, 시험 공부 하다 말고 오빠 라이브 보는 중인데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달라고? 빨리 끄고 너 공부해, 너. 오빠 나 귀신 꿈꿨다. 왜 그랬어? 그거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자고 해봐봐. 댓글들이 너무 귀엽다. 수능 잘 보라고 해줘요. 수능은 잘 봐야지. 수능 잘 봐야 돼. 카메라 한번 제대로 봐서. 이 너 카메라 어디 있니? 너 방 여기 있다. 웅님 면허 있어요? 그럼요. 다혜 안녕. 어, 다혜 안녕? 어, 너 이름 딜라고? 어, 딜라도 안녕? 아이고, 오늘 알바가 힘들었어. 알바 힘들어. 나도 해봐서 알아. 영상 멈췄어? 나 안 껐어, 아직? 예지 안녕. 나는 항상 라이브 키면 이름 불러주느라고 바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담아, 운동 좀 해라고. 아니야, 운동하지 마. 담아. 렉 걸려요? 렉 걸리면 안 되는데. 노래 이제 끝나가. 여러분, 어, 항상 서포트 해주시고 이런 거 너무, 너무나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힘 되게 많이 되고, 감사하다는 인사 제가 어떻게 전화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도 좋은 밤. 누군가한테 좋은 아침, 좋은 새벽 되시고. 오늘 또 잘생기셨다고요? 현준이요?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킬게요, 여러분. 안녕. 너무 아프지 말고.